워크아웃! 빠세호! 안녕하세요. 빠꿈입니다. 회사 갔다 온 사이에 부담가치가 680억에서 734억으로 올랐습니다.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치가 급등했습니다. 아, 손흥민 선수가 176억까지 올랐네. 이게 큰가 보다. 어쨌든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덕분에 이 선수 팔았습니다. 10억 획득합니다. 뭐야, 이거밖에 안... 부족한 거는 역시 멤버십에서 땡겨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죠. 2억 추가로 받아오면 됩니다. 깨끗? 어쨌든 그렇고요.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쿠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흥민이가 쏜 100골만큼 사랑해. 오, 입력하면은 됐어. 쿠폰이 한 개 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여깄다. 월요병 치유할 때는 피부 아니겠어? 이렇게 그 상태에서 능병지 육진까지 한번 가봐. 지에라 이씨. 이런 거 보상 다 받고 쭉쭉. 자, 갑니다. 한 방에 다 받습니다. 워크아웃! 기본적으로 떠주고 갑자기 캐나다. 오케이! 이름 멋있는 거 보소. MK 거기에 여기 손흥민까지 114 손흥민. 이거 사람들이 많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판매가 되는 손흥민인가? 판매 불가. 20억, 아 2억짜리인가? 2억밖에 안 되네. 나이스 원 쏘리. 옛날 것 같은데, 그쵸? 어쨌든 이거 20짜리 손흥민이 주네요.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라고 믿으시지 않습니다.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. 백승호 한 번만 더 도전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육진 복귀해야지. 솔직히 가야지. 육진 가야지. 얘라 이씨. 백승호는 항상 실패하지. 맨날 실패하지. 복귀만 시키자. 아이씨, 오지 복귀만 시키고. 나는 왜 이럴까 맨날. 아 개짜인다 진짜.